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가 갈수록 늘면서 환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학대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인천에서만큼은 치매 환자들의 인간적 존엄을 지켜주겠다며 인천시가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종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nd we do this little check check. Lift the person up. 사람을 들고 싶은데 환자를 들고 싶은데. Without 최근 프랑스에서 온 휴머니투드 전문 강사입니다. 강압적으로 제압하지 않고 조심스레 환자를 들어올립니다. 정신을 잃은 치매 환자에게 인간적 존엄을 지켜주는 휴머니투드 기법의 돌봄입니다. Humanitude is a methodology of care to promote the human approach in healthcare. To become more human, to be more kind, and to promote the connections between people. 고령화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치매 인구도 갈수록 증가하면서 학대 등 사회적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은 전체 인구의 13.5%가 노인으로 이 중 4만 2천 명이 치매 환자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9년 국내 최초로 휴머니투드 돌봄 기법을 도입하며 발빠르게 대책에 나섰고 한 발 더 나아가 휴머니투드 기법 정착 등을 포함한 인천형 치매 케어 모델 개발에 나섰습니다. 휴머니투드 전문 교육자를 양성해 돌봄 현장에 적용한다는 겁니다. 치매 어르신의 정신 세계를 이해하고 자유를 보장하면서 인간적인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돌봄 기법 기술을 전파하고자. 이를 위해 인천시는 휴머니투드 교육기관인 프랑스 IGM 연구소 전문 트레이너를 초청해 지난달 22일부터 전문가 양성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치매 환자 인권 선언문을 선포하는 등 인간 존엄 치매 돌봄 기법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OBS 뉴스 신종환입니다.